국민 여러분께서는 그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으셔야 될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어제에 이어 이재명 이미지 분석 워크샵 내용입니다. 어제는 이재명이 욕망의 혁명가라는 이미지에 대해 설명드리고 또 그 반대로 절대 그렇지 않은 이미지는 대세 추종 리얼리스트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이미지 설명을 통해서 왜 이재명의 지지도가 올라가다가 확 내려가 버렸는지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두 가지 대척되는 이미지가 어떻게 더 세분화되어 구분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지 구분 상세 도표는 팟빵에 업로드된 PDF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이미지 분석 2부 방송 시작합니다. 이미지 분류는 모두 대중이 대선 주자를 바라보는 마음을 분류한 것으로 특정인의 주관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이재명 씨를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느냐 또 아니면 이재명 씨를 그냥 잘 모르겠다 뭐 두고 보자라는 입장이냐 아니면 이재명 씨에 대해서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재명 씨의 이미지는 세 가지로 분화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아무 생각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싫어하는 이유를 이야기하자니 너무 이 싫어서 입에 담기조차 싫은데 이 마음의 MRA는 입에 안 담는 거를 찾아내요. 챕터 1. 구국의 영웅. 이재명 씨를 비교적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씨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예요.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겠죠. 네.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투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전통 지배 세력, 언론, 재벌, 관료, 기득권층 등을 바꿀 수 있는 개혁가의 면모를 지녔다. 자신의 스타일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국정 운영의 철학이나 정책 노선을 마련할 수 있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현재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정치 체계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면모를 보인다. 사회의 갈등 현장에 직접 나타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입장이나 반대파로부터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달성하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한다. 사회의 양극화 문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네, 이분은 어떤 분인 것 같으세요? 좋은 말은 다 쓰라는 역사. 좋은 말 다 쓰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만약 우리가 연상을 한다면 누굴 연상하겠어요? 박정희에 가까워요? 아니면 노무현에 가까워요? 노무현에 가까워요? 근데 좀 차가운 느낌이 있는. 저한테는 박정희가 훨씬 더 가까운데요. 노무현은 좀 따뜻한 느낌. 예. 인간인가? 뭐 이런. 그렇죠. 거의 철인과 같이. 네. 문제는 확실히 해결하고.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요. 근데 인간적이지. 예, 인간적인 건 면모는 전혀 없어요. 네, 그 대신 진정성은 있어요. 저는 여기서 노무현 이미지가 좀 생각났다는 게 초반 6개월의 노무현 이미지. 초반다. 그렇죠. 네, 초반의 노무현 이미지고. 이거는 김훈 씨의 이 칼의 노래인가? 거기에서 이수진 장군을 표현하는 데서 상당히 많은 부분 느낌을 저는 느껴요. 뭐 거기는 훨씬 더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표현했지만 거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죠. 진짜 백마타고 나타난 영웅인 거예요. 구국의 영웅이에요. 도탄과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더 급수가 좀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의 인간적인 나약함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거가 됐을 때는 엄청나게 실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정희가 죽은 그 장면을 사람들이 연상을 하면 박정희에 대한 존경심이 배가 되죠. 배가 돼요? 아니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아 그걸 억울하게 이 밤마다 술 마시고 등기고 놀다가 지 부하손에 죽었다 이렇게 되면 하면은... 박정희는 천하의 그냥 몹쓸 독재자가 돼버려요. 네.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모습을 만약에 어떻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언론에 노출되거나 막 이런 그래도 거는...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은 본인은 인간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일념과 진정성으로 자기는 살다 죽으지 나를 이 피와 살이 있는 인간으로 봐주지도 안 되고 봐주지도 마세요, 그래요.
존재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기대하고 맞는 역할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뚜렷이 나타나는 거지 좋다는 걸 가져갈 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이 사람을 999의 영웅으로 보잖아요. 네. 999의 영웅이 999의 영웅의 노릇을 못하면 네. 그러니까. 지지층은 빠지는 거예요. 그럼 999의 영웅이 999의 영웅이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을 희생하거나 죽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999의 영웅이 지 살 길을 찾거나 지 욕심을 차린다는 느낌이 딱 드는 순간 그 999의 영웅의 진정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비재명이? 뭐 그걸 내한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출마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보인다고요? 왜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앞으로 공약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다고 어쨌든 내심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좀 바뀔 생각보다는 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식으로 이분이 표현을 하면서 아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진정성을 사람들한테 설득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더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씨는 지금 대응하는 거를 상당히 잘 못하고 있다는 근데 이재명이 저는 다른 한국 정치인이랑 되게 다르잖아요. 되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동기화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 자기가 원해서 한다는 것 욕망이라고 딱 해버리니까 욕심을 또 안 좋게 괜히 보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자 거기에서 한 가지 더 나가면요. 영웅이 영웅적인 일을 하는 거는 자기가 원해서 해요. 아니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요. 임원해서 하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걸로 잘 포장을 해야 영웅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영웅의 잘 읽어서 그 소명을 그렇죠. 그런데 영웅의 길이라는 거 어떤 인류학자가 내가 참 좋아하는 영웅의 길이라는 거에 대한 신화들을 분석해가지고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웅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한테 항상 소명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 소명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자기에게 오는 과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수행하고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 영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영웅의 신화 속에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영웅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한다. 영웅 아니에요. 그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999의 영웅 시대적 소명이에요.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혼란과 도탄에 빠졌기 때문에 이 나라를 구해주는 지도자를 강력히 지금 강한 지도자를 국민들이 원해요, 안 해요? 원해요. 그거를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 이 사람 무조건 지지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가 이재명 씨의 이미지로 뚜렷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 상황이 계속 돼야 돼요. 위기 상황이 해소가 되거나 나아지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갑자기 소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 성남시장 할 때도 자기의 그 소명을 자기가 딱 세팅을 되게 잘한 게 그게 성남시를 모라토리움 선언을 네,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하나만 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네, 그건 잘한 거예요. 네. 순발력이 있다는 거예요. 찬스를 잘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남시장이 된 다음이었으니까 그걸 해서 먹혔는데 되기 전에 성남시가 지금 모라토리엄이다 라고 하는 거 또 성남시가 사실은 그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으니까 성남시에서는 그 사람을 픽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픽업된 이유를 더 잘 알았더라면 아마 그 방법을 이번에도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게도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그 부분에서 전략이 조금 부족한 상황에 간 거죠.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재명 씨가 사실은 부각되고 나서 그거를 못 보여줬어요. 계속 하는 이야기가 성남시에서 내가 한 거 봐라. 성남시에서 성공하지 않았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설득이 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 다 이렇게 믿으면 지금
이 이미지만 뚜렷하면 문재인 씨하고 붙어가지고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대에 잘 조리를 타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게 그래서 999 영웅에서 시대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또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탄핵 정국에서 부상한 것도 이재명 씨한테 엄청나게 좋았지만 탄핵이 성공한 것도 이재명 씨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을 수도 있다. 나는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재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욕망의 혁명가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재명을 아주 좋게 보는 사람들은 구국 영웅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그런데 영웅이란 난세의 영웅이기에 난세가 어떻게 지속되느냐에 따라 더욱 뚜렷하게 부각될 텐데 영웅을 바란다고 난세를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재명을 조금 덜 좋게 보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챕터 2. 소신의 독불장군. 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싸워야 할 대상이나 적에 대해서는 두사와 같은 강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정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여 당신의 진정성을 표현하려 한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들을 대한다. 자신과 다른 입장이나 반대파로부터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언론의 공격이나 여론과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이나 고집을 지키려 하는 편이다. 문제나 이슈를 고민하거나 결과에 대해서 고려하기보다 즉각 행동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어떤 제안이나 행동을 할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다. 항상 자신이 남들보다 옳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권력을 얻거나 정권 유지 또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상호 합의나 법을 무시하는 등 어떤 행동이든 가리지 않을 것 같다. 경제 성장보다는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 등 복지와 분배 등의 이슈에 더 관심을 갖는다. 자, 이 이미지는 아까하고 또 조금 다르죠? 999의 영웅보다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죠? 이런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홍길동. 홍길동. 의적 홍길동. 네. 홍길동 같다. 예. 네. 인격정 같은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의지가 좀 가득한 정치 신인. 의지가 있는 정치 신인. 참신하고. 요즘 정치 신인은 그렇게 의지가 없어요. 예. 네. 아니, 이미지 분석하는 게 정치인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느낌이 안 오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미지 분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일반적인 뭐 여론조사하듯이 이미지 분석 이런 걸로 착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녹음한 거 공개하시면 네. 정치인들이 한 1억 주고라도 이거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최소 1억. 저는 안 한다 그럴게요. 아 그래요? 네. 저는 했으면 이재명이 빨리 했으면. 그럼요. 자기를 아쉬워요. 안다는 거는 네. 고통스러운 고통스럽고요. 분석으로서 자기가 어떻게 나갈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지션을 안 하죠. 이게 참 역설적이죠. 제가 권유를 하면 제가 장사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권유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저를 알아서 인터뷰를 한 게 아니니까. 아, 저는 또 심리 쪽에 관심도 있고 뭔가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 소신 있는 독불장군 느낌. 소신 있는 독불장군. 뭐 그것도 좋은 말이네. 또 이런 사람을 지금 대중은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 왜요? 박근혜를 통해서 자기가 옳다 이런 그 측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과신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쉽지 않아요. 좀 꺼려하는 그 내심이 있지 않을까. 소신 있는 독불장군. 넌 비록 싸움 딱같이 싸움을 잘하더라도 그렇게 편하지 않다. 그런 마음들이 지금 대중들에게 있다 이거죠. 네, 그렇군요. 자기 과신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저는 싸움 딱이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소신 있는 독불장군인데 그 소신이라고 맞으면 참 좋은데 안 맞으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힘만 있지 영위하지 못한 그렇죠. 아, 이럴 때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열려 있는 어떤 마인드가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부분이 이제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새로운 변화가 대체 뭘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어떤 제안이나 행동을 할지 예측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주위 사람을 대한다. 이러니까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만일 내 편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까지 또 더 생겨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의 소신은 이제 이재명이 할 일은 자기의 소신이 정확히 뭔지를 정책이나 뭐가 됐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그걸 정확히 표현하고 사람들하고 네, 공간 공유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공간 공유할 수 있는 뭐 시간도 없고 네. 내면 속에 편가르기 같은 이런 게 작동되고 있으니까 이만, 그렇죠. 이만 버려놓고 뒷감당을 어떻게 못할 수도 있는 사람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재밌는 게 이재명 씨가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게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를 공약으로 내니까 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개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도 이재명 씨 공약이나 뭐 혹시 그거에 기억나는 거 있었어요? 기본소득. 네. 예. 네.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그럴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그게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하는 양극화나 빈부격차 해소 또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라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100만 원씩 나눠주면 양극화와 빈부격차가 해소되나요? 하나의 방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하나의 방식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진짜 효과적이고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마치 끊기지 않고 그냥 사후에 나눠주고 이 대통령 바뀌면 언제 끊길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생겨요. 그 말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애 낳으면 5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믿고 하는 정책하고 같은 라인인가요? 다른 라인인가요? 같은 거죠. 근데 저는 그 100만 원을 청년 실업 문제랑 연결해서 지금 청년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100만 원 소득 받으면 그 청년들이 그 100만 원 가지고 소비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놀다 보면 자기 개발에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자기 개발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그럴 때 청년들한테 100만 원을 주느냐 모든 청년들한테 주느냐 누구한테 주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기본소득의 기본 개념은 모든 사람한테 나눠준다예요. 여기서부터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애 낳으라고 100만 원 주는 건 안 주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0만 원 때문에 애 낳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는 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몰랐어 그러는데 난 그래도 끝까지 할 거야. 그럼 뭐 어떡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지난 10년 동안에 80조 원을 저출산 문제에 썼어요. 80조 원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 명목으로 예산을 썼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본 해결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냥 지역적인 그거를 본인의 정책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냈을 때는 그 인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하나 부분을 다 알겠습니까? 저거 해보니까 저기 카드가 나오고 임신하면은 카드가 나오는데 혜택을 좀 보려고 하면 이제 병원에서 그걸 올려버려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그렇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정확히 바로 그거예요. 정확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요.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알겠습니까? 라는 이슈가 제기를 돼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잘 알아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해서 밑에 실무 공무원이 그거를 제대로 알아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실무 공무원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 일을 할까요? 인사. 그걸 인사라고 하는데 인사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거를 이 네가 제대로 안 하면 너는 잘려 라는 정도까지 명확하게 하면 제대로 해요.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할 때 재밌는 게요. 지금 보육정책, 그 다음에 출산정책, 이 모든 거, 그뿐만 아니라 교육정책도 마찬가지. 전부 다 코스프레하고 앉았어요, 대한민국은. 진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거, 필요한 거는요, 가격을 아주 미니멈하게 줘요. 그래서 결국은 돈을 더 내게 만들어요. 아니면 이상한 조건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래 놓고 해줬다는 생색만 내요. 그러면, 국가 정책에 대한 이 믿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기왕 줄 거 제대로 안 해주면요. 그 모든 거는 하지 않으니만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지금 복지정책이고 10년은 경제정책도 그래 돼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회사 다 망하고. 교수님 그러면 이재명 씨가 이걸 들으면서 답답할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만 뭐 교육이 됐든 출산이 됐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바꿨으면 이게 좀 바뀔까? 그럴 때 하나지만 나는 그럴 때 그거를 이걸 하세요가 아니라 이재명 씨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이 하려는 수십 수백 가지의 공약이 있는데 뭐가 가장 당신이 하고 싶습니까? 그 질문을 난 그 사람한테 먼저 하고 싶거든요. 자, 여기 있는 박 선생이 이재명 씨를 이제 빙의를 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 언론의 정상화. 언론의 정상화. 네. 언론의 정상화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조선일보를 폐간시키고 TV조선을 없애버리고 허가를 폐지시키는 게 언론의 정상화인가요? 중립성을 지키는 데 결론은 이제 중립성인데 어떠한 잘못된 오류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자, 이제 이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불분명한지 아시겠죠? 네. 지한테 좋은 걸 써주면 괜찮고 나쁜 걸 써주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언론의 정상화예요. 그 말은 반대파 입장에서는 정상화가 아니라 더 왜곡하라는 거 알겠죠. 그럴 때 이제 박 선생이 이재명 씨로 빙의를 했을 때 만일 이재명 씨도 언론의 정상화 이야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지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어떤 제안이나 행동을 할지 애착 불가능하고 결국에는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쉽지 않아요. 이제 알겠죠.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1억 안 주겠네요. 이제 알겠죠. 네. 자기가 부족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명 씨는 네? 아니 이런 이미지의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미지가 그럴 뿐 다른 사람이 저를 이미지로 판단을 하더라도 저는 다른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소신의 독불장군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재명 씨를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그런 갈급함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지혜나 조언을 얻겠다는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여. 없죠? 우리는 실제 이재명이 그렇다 안 했다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제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실제와 이미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지 이퀄 실제고 실제 이퀄 이미지예요. 저는 이 이미지 분석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황 교수님한테 소개시켜주고 어떻게 하면 둘이 할까 하는 생각했는데 이 이미지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절망이 일어나고 근데 그거는 내가 잘못했어도 아니고 이재명 씨도 잘못했어도 아니에요. 이재명 씨가 이재명 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면 이 사람 되게 문제 해결 지향적인 사람인데 안 될 거를 파악을 했으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나요? 본인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국민들이 잘 뭐 알아.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될 거다. 그렇죠. 알아줄 거라고. 그땐 돈을 지금. 그렇죠. 원래 공부 못하는 애가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는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공부를 많이 하면 내가 공부를 잘할 거라고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가 왜 공부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혹스럽은데 실제로는 또 그걸 알면 상당히 후련하잖아요. 네. 제가 꼭 나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저한테. 그래야지 답이 나오지. 자기가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지 않는데 이게 답이야 그러면 그건 정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문제의 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상담을 개인 상담을 할 때도 본인이 호소하는 그 문제는 가짜 문제고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하는데 이분은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강렬한 열망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가 뭔지를 어쩌면 규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라는 그 정답에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소신 있는 독불장군에게서의 가장 아쉽고 부족한 부분은
놀랍게도 다른 이야기에 오픈돼 있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때때로는 상당히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또 자기 스스로가 자기 문제를 어떻게 보면 코렉션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근데 교수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의 욕망을 추영하라고. 우리의 욕망을 이제 이런 것도 듣고 우리의 욕망을 계속 이재명한테 계속 SNS도 날리고 페이스북도 날리고 하면 이재명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도 좋은 지적이세요. 그렇게 하세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소신 있는 독불 장군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챕터 2에서는 이재명 이미지 중 소신의 독불 장군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지지하는 마음이 가지만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이미지, 그리고 하는 말들이 지켜질 것인가 하는 의문들을 만들게 하는데요. 이 연구 결과를 본인이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거부할까요? 이재명 씨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주자들이 대중의 진짜 마음을 궁금해했으면 좋겠네요. 황상민 박사와 함께하는 심리 콘서트 대국민 상담소가 2월 달부터 전국을 순회합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데 상황은 안 좋아지기만 하나요? 내가 누구인지 뭘 원하는지 찾고 싶나요? 원하는 건 명확한데 그걸 쟁취하는 방법을 명쾌하게 알고 싶나요? 아니면 지금 나는 사실 고민은 딱히 없는데 애인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기억에 남을 소소한 데이트를 하고 싶거나 친구랑 함께 솔직한 대화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전국 순회 버전으로 부활한 대국민 상담소에 오시는 건 어떤가요? 대국민 상담소는 황심소를 라이브로 경험하고 싶으신 분, 황상민 박사의 심리 콘서트에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하신 분, 우리의 다양한 삶의 고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으신 분 등 우리 삶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대국민 상담소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한 번 회원을 등록하면 2회 참여 가능합니다. 2회 참가비는 10만 원입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시면 WPI 현실 검사 쿠폰 2매가 제공됩니다. 대국민 상담소의 회원이 되고 싶으신 청취자께서는 팟빵 혹은 황심소 카페 및 페이스북의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후 2회 참가비인 10만 원을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로 입금해 주세요. 문의는 010-5720-943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황심소에서는 2017년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심소의 연구는 후보 A를 성실한 국민의 일꾼 이미지, 후보 B를 전략적 기업인 이미지, 후보 C를 과거 운동권을 지지했던 진보적 이미지 등으로 진단하는 언론의 뻔한 후보 국민인식 조사와는 다르며 한 후보에게 각 유권자 집단이 투사하는 서로 다른 욕망을 감별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반기문 후보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모두 모아 분석을 마쳤으며 전주와 서울에서 이미지 분석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판 삼국지와 각 후보자가 대한민국을 위한 리더가 되는 방법에 관한 책으로 3월 중에 출간될 것입니다. 본 연구의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의 내용을 알림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후보를 뽑고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해석 세미나를 전국 각 도시에서 개최하려 합니다. 심리 콘서트가 열릴 수 있도록 황심소의 새로운 대선주자 이미지 연구 프로젝트에 후원을 통해서 동참해주세요. 3,000명의 후원자께서 금전적 후원에 멈추지 않고 이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되었을 때 차기 잠룡 이미지 연구는 꼭두각시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228분께서 참여해 주셨기에 이를 통해 문재인, 이재명, 반기문 씨 중 한 정치인을 머리부터 발목까지 모두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심소 카페나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링크를 통해서 후원에 동참해 주세요.
황심소 계좌 하나은행 231-910016-51404를 통해서 이례적 후원도 가능합니다. 반기문 후보는 사퇴했으나 그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대선 후보로서 황교안 총리의 행보와 선거 판도를 예측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으며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불세출의 영웅상은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황심소의 새로운 프로젝트 기대해 주세요. 챕터 3 영리한 기회주의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이재명 씨의 이미지 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지나가는 듯하지만 치밀한 계산하에 움직이는 듯 보인다. 대중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가능한 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이해타산에 민감하고 자신의 이익에 밝은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성공을 위해서라면 소속 당이나 지지 집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다. 미래 국가 구성원, 아동, 청소년을 위한 복지나 교육에 관심이 많다. 검찰, 국회, 국세청 등의 권력기관들을 잘 활용하여 국민에게 정치 권력의 힘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를 통해 지금보다 미래가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한다. 정책 추진이나 결정에서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기보다 가능한 대세나 여론을 따르려 한다. 일을 시작하면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끝까지 달성해낸다. 항상 자신이 남들보다 옳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다. 네,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가지시는 분들은 이재명 씨를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진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진짜 박정희 대통령 이미지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박정희. 네, 박정희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젊은 세대가 박정희 생각하는 네. 박정희가 이 이미지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책과 네. 영어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씨를 이런 이미지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씨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입장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씨를 별로 지지하지 않는 입장일까요? 잠재적인 독재자로 보는 거예요. 잠재적인 독재자로 본다. 또요? 더 좋은데요. 조금 안 좋은 면은 자기가 좀 실리적으로 어디도 붙을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중간에 보면 뭐 교육에 관심이 많고 미래 기대를 품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소신의 독불 장군 에서는 좀 너무 돌쇠 같은 이미지였다면서 영리한 기회주의자 그래서는 좀 영리하게 그래 그렇죠 그렇죠 영리하고 스마트하다는 느낌을 가지죠. 약간 그런데 그렇죠 얍실하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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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만은 그래도 영리한 지도자라는 느낌을 가지죠. 예. 자 그럴 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가지는 것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선호하는 지도자의 이미지일까요? 아니면 가장 싫어하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될까요? 네, 솔직히 저는 이게 좀 익숙하고요. 두렵고요, 지금 이거 봤었을 때. 뭐가 두려워요? 진짜 저런 사람이 지도자라면은 네. 네, 잠재적 독재자라는 말씀 나왔다시피 좀 두렵고요. 네. 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좀 민주당 당원이라고. 아, 본인이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더 이런 지도자는 싫어해요. 어떻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당혹스러웠죠. 왜냐하면 민주당 지도자는 이거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 민주당 당원들의 기본 특성은 그럼 본인들도 모르게 약간 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희생하면서 이 일을 한다.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것이 본인이 활동하는 데서의 중요한 이유라는 이게 소위 말하는 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하는 기본은 지 이익이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인상을 팍 가지니까 이건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인간이야. 딱 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기회자유주의이면서 세상은 그래도 조금 더 낫게 변하게 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민주당 사람들이 안철수 공격하는 게 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에 간 인간들은 다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 간 인간들은 다 이런 특성이 있는 인간들이라고 민주당에서 말은 안 하지만은 그래서 이재명 씨는 본인이 민주당의 이 정통성과 적자라는 거를 아무리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씨알이 안 먹히는 그 상황처럼 느끼는 것도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재명 씨가 민주당 당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기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래서 국민 경선제를 끝까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 경선제를 수용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어차피 이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기는 선거를 안희정 씨가 부각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이재명 씨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됐으니까 부담 없이 국민 경선제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재인도 우리는 이런 것까지 포용했다. 그럼요. 명분지한 데코레이션을 좀 맞춰줘야 돼. 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재명 씨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상황까지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18% 할 때는 안 받아줬을 텐데. 그럼요. 지금 안희정 씨하고 문재인 씨가 합하면 40%가 넘거든요. 이미지를 읽으니까 다 이해가 되죠. 국민의당 속성이라는 거는 이해가 돼서. 근데 이름을 뭐를 붙일까요? 국민의당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에서 얼마든지 뛰쳐나간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미지를 뭐라고 표현할 수, 단어를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이건? 아까 기회주의, 기회주의 같다. 네, 기회주의. 기회주의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또요. 근데 기회주의인데 전체적으로 되게 국정 운영을 자기가 되게 잘 잡고 있는 그런 지도자 같아요. 그렇죠. 기회주의자인데 능력 있는 기회주의자. 근데 능력에 방점을 둘 거냐, 기회주의자에 방점을 둘 거냐. 근데 이 내용 전체에서 소신과 철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래 이것도 있고 미래 국가 구성을 위한 복지나 교육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소신과 철학이라고 할 수 있나요? 소신과 철학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하려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의 에센스는 뭐냐면요. 기회주의자라는 부분은 뚜렷한 이미지가 지금 이런 특성들이 기회주의자 특성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네. 그럴 때 기회주의자라고 어떤 사람을 지칭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안타까움, 어려움 또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기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고지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걸 사람들이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한테? 나쁘게 표현하면 고지식한데 그거를 멋있게 표현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신과 철학이 있다고 그러죠. 인연과 가치가 무엇인가가 이재명 씨는 뚜렷한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인연과 가치가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 안 봐도 이재명 씨가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슈긴 한데 전체를 포괄하는 소신과 철학은 좀 굉장히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아 그래요? 네. 재밌게도 이재명 씨가 이 성남시에서 했다는 거와 또 지금 뭐 본인이 정책 공약으로 내시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공약들을 아우르는 가치와 철학이 상당히 빈곤하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요. 좋다는 걸 하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대체 이게서 뭘 지향하는 건가? 아까 기본소득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자 그냥 나눠준다, 복제한다. 뭐 교육도 뭐 한다 하고 했다는 걸 다 했는데 대체 뭘 하자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소득 재분배를 함으로써 이제 조금 지금 현재 기형적으로 지금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것을 소득 재분배를 함으로써 그것을 없애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책임 목표고 그걸 위해서 이제 뭐 100만 원도 얘기 나오고 뭐 산후조리원도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청년소득도 나오고 한 거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거나 산후조리원을 도와주는 것이 소득재분배라고 그러면 소득재분배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얻어야 된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모든 사람이 미니멈한 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건가? 모든 사람은 각자 능력에 맞는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소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득은 그 사람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얻어진다는 걸 가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득을 많이 얻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징수를 한 다음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보조를 해주는 것이 기본적인 자본주의에서 소득 재분배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냥 돈이 있으니까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모든 사람한테 자 100만 원씩 가져 따고 나눠주는 거를 소득 재분배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너희들 시험 봐서 성적을 받았는데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다 20점씩 내가 더 줄게. 그래서 다 60점 이상 통과해서 다 A 이렇게 성적을 주면 그러면 시험을 왜 봐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일하는 능력인지 아니면 자본을 갖고 있는 게 능력인지 부모 잘 맞는 것도 능력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거를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잘 맞는 거를 능력으로 인정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는 부모님을 잘 맞는 것은 능력으로 인정하되 네. 우리가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효세율이라고 뭐 실제로 우리 증여세를 했을 때 뭐 50%를 딱 깎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표법으로 뭐 실제 뭐 100억의 빌딩이 있으면 뭐 그걸 그대로 빌딩을 넘겨주면 50억을 때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쭉쭉쭉쭉 뭐 세무사한테 가갖고 하면 이게 진짜 10억밖에 세금을 안 내더라. 이런 게 우리나라에 워낙 팽배해 있으니까 이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그게 전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러려면 기본소득을 해가지고 그거를 원상복귀 시킬까요? 아니면 세무공무원이나 법을 만드는 인간들을 족쳐가지고 그런 일 자체가 아예 일어나면 폐가 망신하도록 만드는 게 원상복귀를 시킬 수 있을까요? 후자한테 왜 이재명을 왜 전자로 선택했을까요? 이 간단한 논리를 그분이 이해를 못해서 할까요? 아니면 그런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기보다는 좋다는 거 그냥 대중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가능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주 정상적인... 공익을 위한 희생이라는 명분을 가진 민주당, 그런데 기회주의자의 이미지를 가진 이재명. 이런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왜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표가 될 수 없는지, 국민 경선이나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좌르륵 이해가 되는군요. 또한 영리하지만 소신이나 철학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것까지도요. 정치공학이란 이름으로 혹은 논리라는 이름으로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대중의 마음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투사되는지를 읽고 이해하는 것의 차이가 좀 더 분명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챕터 4. 챕터 3에서 다룬 영리한 기회주의자의 반대 이미지인 문혜성 원리주의자입니다. 결코 이렇지 않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인상이 차갑고 냉소적이다. 행동이 경박스럽고 사생활이 복잡하다.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기존 정치의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 줄 것 같다.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가 없으며 타인을 함부로 대한다. 미혼모나 장애우, 동성애자, 다문화 가족과 같은 소수를 배려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 순수한 동기와 열정으로 일을 한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공공연하게 지지할 뿐 아니라 정치를 종교활동과 연결시키려 한다. 전형적이며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서민들의 생활과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체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이명박이. 네. 근데 이명박이 저상위부반 같은 소수를 배려하는 정책에 관심이 많았나요? 이명박이 처음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그 버스 전용 차로 해갖고 뭐냐 서울에서는 부정과 부패를 완전히 청소해줄 거 그 권력 의지가 없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저런 부분들은 조금 덜하긴 한데 처음에 이명박이 그 사람들한테 보이는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명박을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딱 이명박이 저기에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어요.
박사모 사람들한테 가서 문재인 씨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거의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놀라우실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의 모습인데 박사모 쪽에 있으신 분들은 문재인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이 다 있잖아요. 여기 봐요. 네, 앞뒤가 너무 안 맞네. 네, 그런데 가장 자기가 싫어하지만은 뭐라고 딱 꼬집을 수 없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를 가지고 무조건 싫다는 거를 그렇다고 싫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뭔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걸 한꺼번에 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다 모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박상호가 그러면 문재인을 좋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거네요. 그걸 예를 들면 순수한 동기와 열정으로 일을 한다. 그걸 좋다고 생각하죠. 박사모가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한다. 뭘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그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분들은 당신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전혀 갈등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왜? 누군가를 싫어하면 그 사람이 코가 이뻐서 좋아했다고 주장하면서 코가 못생겨가지고 난 그 사람 싫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는 캐치할 수 있는 이재명 씨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재명 씨의 그 독불장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또 구구 영웅이라고 믿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재명 씨가 이야기하는 게 내하고 조금 영양가 있는 뭔가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단점을 알고 있지만 그거마저 내가 포용할 수 있다. 포용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단점은 아예 안 봐요. 안 봐요? 단기적 좀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모습의 일부를 이재명 씨한테 각자 다르게 캐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 머릿속에 이재명의 99%의 그 좋은 점이 다 머릿속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포용한다고 말은 번지르게 했는데 결론은 내 머릿속에 99%가 진짜로 다 좋아하는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있구나. 그런 거 예. 연애 시작하기 전에 네. 그렇죠. 연애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들떠있는 마음 그걸 넣어가지고 이제 연애를 시작은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안정적인 사람 그래도 이 생활을 좀 그래도 챙길 수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 바뀌는 그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챕터 5 챕터 1에서 다룬 구국의 영웅의 반대 이미지인 망나니 군주입니다. 중대 사안에 있어 스스로의 판단보다는 비선 조직이나 누군가의 지시에 의존하는 듯 보인다. 전형적이며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정치적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현재 시대에 뒤떨어져 이 나라의 미래와는 맞지 않는 느낌이다. 민감한 질문에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을 빙빙 돌린다.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 남다른 로열 패밀리의 일원이라는 것을 큰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보다 측근을 통해 애둘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지향하는 명확한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국민의 안위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 유지가 먼저다. 분명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못한 채로 막연히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하려 한다.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씨는 결코 이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 문항은 어떤 정치인을 나타내고 있나요?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박근혜죠? 네. 그 구구 영웅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박근혜 공격하고 박근혜 때려잡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재명 씨를 구구의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박근혜가 죽고 나면 이재명 씨는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도. 여기서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박근혜가 감옥에 가는 순간 이재명 씨의 구국의 영웅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걸 이재명 씨는 알까요 모를까요? 이제 모른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죠. 놀랍지 않아요? 이미지를 안다는 건 이렇게 무시무시해요. 근데 이제 박근혜 이제 부역자래였고 황교안이 이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인식하고 황교안을 열심히 두드려 패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으면. 근데 시장이 지금 총리를 두들겨 패면 지한테 남는 건 뭐가 있겠죠? 황교안하고 황교안이 여당 이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황교안을 두들겨 패려면 민주당 후보가 되든지
무소속으로 나가든지 그 방법밖에 아닌데 무소속으로 나가는 순간 영리한 기회주의자 이미지를 딱 확장시켜주는 놀라운 결과를 내니까 이재명 씨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순간 본인 죽음이에요. 2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아니라 2인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이 상황에서는 박근혜가 탄핵이 딱 되고 나서부터는 본인이 박근혜를 이 욕하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국가의 다음의 미래와 아젠다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이 뭔가를 강조하고 그걸 하는 대로 나가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문재인 씨와 나는 손잡고 하겠습니다. 문재인 씨가 나보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저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재인하고 딱 붙어가지고 갔어야 돼요, 사실은. 그걸 언제 하셨어요? 문재인이랑 붙어서 해야 된다는. 오늘요. 아, 진짜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그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가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본인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를 생각하지 않았고 본인이 갑자기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때문에 본인이 문재인을 치고 자기 혼자서 대업을 이룰 수 있으려는 그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이래. 신뢰의 그 문재인 그런 그 안정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뭔가 척결하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이렇게 공유가 돼 같이 이렇게 갖추면은 딱 괜찮은 팀이 되는. 그렇죠. 이 연구를 한 2개월 전에만 했더라도 이재명 씨의 삶이 또 달라졌을 텐데.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이재명 씨한테 알려주면 이재명 씨가 받아들일까요? 안 받을까요? 이재명 씨한테 직접 내가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씨 그거에 대해 귀를 기울일까요? 안 기울일까요?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네. 이재명 씨가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아주 강렬한 의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있으면요.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려 3시간 동안 앉으면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들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고 너무나 이해가 명확히 되셨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3시간 동안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여유가 없죠. 들을 여유가 없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라고. 그렇죠. 네, 그거보다 나는 여기 부산도 뛰어야 되고 광주도 뛰어야 되고. 그렇죠. 마음이 더 급해서 못 네. 네. 이재명 씨는 권력을 잡고 싶은 기회주의. 라는 생각을 하신다고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아니라고는 생각 안 해요. 아니라고는 생각 안 해요. 권력을 잡고 싶은 기회주의자이고 독불 장군이기도 하고 구국의 영웅이에요. 저가 지금 이재명 씨에 대해서 뭐 나쁜 이야기 했어? 아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재명 씨도 그냥 권력을 잡고 싶은 기회자의 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는 언제 얻느냐 하면 자기가 탐하는 권력을 얻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그 권력을 얻으면 구국의 영웅이 되거나 독불 장군이 되거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독불 장군이 돼요. 박근혜 씨는 그래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독불 장군이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의 이미지라는 것이 그렇게 잘 바뀝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로 남을 수도 있어요. 문재인 씨를 지금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재인 씨를 그러면 문재인 씨는 아마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겠죠.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 또는 문재인 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문재인 씨는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예요. 그런데 문재인 씨를 믿는 사람 아니 문재인 씨가 지가 대통령 하고 싶어 놓은 것도 아니잖아. 정치는 싫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야권에 내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놓은 거잖아. 저분이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권력을 탐하지 않는 인품이 있으신 분인데 그럼 왜 한 번 나왔으면 됐지 두 번 나오려고 그래.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그럴 때 문재인 씨가 바뀌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 벌써 문재인 씨는 권력을 탐하는 기회주의자라는 거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이미지를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미지 연구는요. 같은 그림을 보고도 해골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거울을 보는 여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보고 있기에 팩트를 따지며 서로가 보고 있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내가 왜 해골로 보는지, 너는 왜 거울을 보는 여자로 보는지를 이야기하자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옳은 것이고 유일하다고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을 구국의 영웅으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신의 독불장군이나 영리한 기회주의자 이미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겠고, 이런 이미지를 느끼게 되자 또 자신이 보고 있는 구국의 영웅 이미지마저 흔들리게 되네요. 그런데 자신이 이재명을 왜 구국의 영웅으로 보고 있는지는 또 반대의 이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미지 연구의 효용성이 쏙쏙 들어오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WPI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황상민 교수의 제자인 전혜원 심리학 박사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WPI 발상과 표현심리 과목을 개설합니다. 전혜원 박사는 전직 뉴욕화단의 전속 작가이며 교육자였고 현재 위즈덤센터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WPI 발상과 표현심리는 WPI와 미술을 접목시킨 수업입니다.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적 특성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지는지를 알고 유형별로 나타내어지는 예술 표현적 특성을 자신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발견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학생증과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권도 받게 되고 수강 후엔 연세대학교 총장이 부여한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수료증과 위즈덤센터의 WPI 기본과정 수료증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더불어 위즈덤센터의 WPI 심화과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수강 신청 기간은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WPI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싶은 분들의 수강 신청을 기다립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학부모반도 개설되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홈페이지 일반 교육과정 심리상담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 수차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다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팟빵 구독하기, 댓글 달기, 하트는 기본인 거 아시죠?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카톡, 인스타에서도 황심소를 검색해주세요. 더욱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챕터 6. 소신의 독불장군의 반대 이미지인 고위관료 정치인입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단정하다.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때로는 답답할 만큼 항상 신중한 자세로 대응한다. 높은 국제적 역할이나 정치적 위상을 지닌 인물이기에 국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형적이며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급격한 개혁이나 변화보다 기존 제도를 조금씩 고쳐나가려 한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해 나가려 한다. 매끄럽고 깔끔한 매너 있는 행동으로 높은 격조와 품격을 지닌 사람으로 보이려 한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현 상태 유지 및 조직 관리에 능한 관료와 같은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
정통 관료 세계를 주로 경험하였기에 일반 국민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다. 누구시죠? 반기문. 네, 반기문 씨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반기문 씨의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씨를 대척점으로 둘 때는 이재명 씨가 내 마음 갈 길을 잃어 이런 채백효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상황으로 빠지는 아주 놀라운 상황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게 돼.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해서 마지막으로 가려고 했던 게 문혜성 원리주의자예요. 사실은 아까 뭐 이명박이라는 말도 나왔지만은 이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정치인이에요. 사실은 정치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조차 잘 나타나지도 않고 이 사람을 뭐로 표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안철수가 될 수도 있고요. 정치인이나 정치이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정치인 이 사람이 되니까 이재명 씨가 정치인이라는 거를 분명히 알려주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겠죠. 이래 되면 참 그래서 능력 있는 기회주의자라는 이미지를 이재명 씨가 가진다라는 건 그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건 알겠지만은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구를 적으로 해서 싸워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갑자기 또 다른 갈 길을 잃은 정치권에서 정치적 미아 역할을 될 가능성이 높아버리는 거죠. 박성장한테 오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분명히 많이 들었죠. 근데 이재명 씨한테 진짜 따뜻한 밥 한 그릇 딱 하는 것처럼 확실한 영양가 있는 거를 안 해줘서 조금 섭하죠. 네, 그걸 또 알게 되니까 또 더 안타까운 네, 거예요. 안타까운 거. 네, 그게 지금 이미 정보를 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 그 사람이 내한테 원하던 거를 내가 줄 수 없는 대신에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를 내가 줄 수 있게 되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은 당사자는 본인이 진짜 필요한 거를 가지려고 하지 않는 또 아주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재명의 이미지는 구국의 영웅, 소신의 독불장군, 영리한 기회주의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그 대척점으로는 망나니 군신, 고위관료 정치인, 문외성 원리주의자가 나타나는데요. 망나니 군신의 대표인물 박근혜가 사라지면서 이재명도 같이 희미해지고 고위관료 정치인인 반기문이나 황교안도 딱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문외성 원리주의자에는 특별한 정치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이재명이 어떤 이미지로 가야 할지 더 갈피를 못 잡겠네요. 챕터 7 지리 시간. 이재명의 이미지 세 가지와 그에 반대되는 이미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대중이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반대 이미지, 즉 이재명이 절대 그렇지 않은 이미지, 다시 말해 이재명의 대척점 혹은 싸워야 하는 상대는 누구라고 보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현재 이재명의 지지도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고 동시에 전략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질의 내용 이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이 제일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차기 또 이제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뭐 한 이 정도 있지만 네. 박원순하고 네. 이재명이에요. 네. 그러면 박원순이나 이재명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재명이 나왔으니까 이재명이 되려면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해야지만 대통령이 되지. 왠지 이런 문제를 계속 떠갖고 또 자기 차기 대선이 될 것 같다. 갑자기 또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 되게 힘든 거 아닐까요? 네, 또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적이 없잖아. 정확히 네.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 자기 대통령 누가 정하냐 하면요. 문재인. 지금 대통령 되는 사람이 정해요. 네. 그걸 정하는 걸 본인이 네. 너 해라고 네.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통령을 네.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 이미지가, 반대 이미지가 되는. 네. 그래서 내가 박근혜 이미지 분석해가지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문재인이 되면 더 안 될 확률이 더 많은 거죠. 그럴 것 같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예를 들면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근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문재인 씨가 전략적 명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전략을 짜기만 하며
문재인 씨가 다 그걸 한 것처럼 해가지고 정신없는 피난민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전쟁 상황이니까 뭐 그냥 무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통문항 좀 있는데 이건 그럼 하위 공통문항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재명은 결코 이렇지 않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거는 전형적이고 고리타분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인다. 그럼 이재명은 보이지 않는다가 되죠. 권력 의지가 없으며 정치인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거를 반대로 하면 권력 의지가 있으며 정치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하면 이재명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참신한 정치인으로 부각이 되는 듯하나 결국에는 참신하지 않는 정치인이 되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더 참신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지난 두 달을 보면 참신하지 않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하고 손을 잡고 가는 게 얼마나 참신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문재인은 그 손을 뿌리치기가 진짜 난감하고 돌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을 텐데. 뿌리치고 싶으나. 뿌리치고 싶으나 뿌리칠 수 없는 그 상황. 그럴 때 아주 돌아버리죠. 이게 필살기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이긴 한데 대통령 네. 수당님 그 업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네. 상당히 괜찮고 호감은 가는데 네. 그래도 뭔가 마음 한 구석에 좀 마음이 안 가는 구석, 뭔가 좀 날카로운 좀 그런 구석, 마음 못 줄 것 같은 구석 설명은 못 하겠고 네. 그거랑 두 번째로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았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한꺼번에 나간 건 아니고 조금씩 나간 서서히 떨어졌죠. 네. 이 점 한번 공유할 수 있나요? 아, 그냥 다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재명 시장님한테 마음을 못 줬는가가 네. 영리한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왜 그런 능력 있는 기회주의자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왜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나가 그 말씀하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당원들이 이런 사람 이런 느낌 많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였구나. 그거랑 그다음에 조금씩 빠졌냐도 이미지. 아 반기문의 대척점이냐, 박근혜의 대척점이냐, 근데 이제 문재인의 대척점이냐 이러해서 이게 조금씩 차이였었구나. 그렇죠. 그거를 이게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재명 시장 지지율 빠지는 거 보면서 사람들한테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은 그때 이재명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거든요. 네. 그것도 생각보다 맞는 감이었구나. 놀랍죠, 그죠? 근데 오늘 이야기 들으면 한 가지 또 생각거리가 이제 또 생겼는데. 네. 저 이제 문재인 지지자지만 이재명 시장한테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첫 번째는 그래도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참신해서 관심을 가졌다가 이제 문재인 지지자로서 이제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왔고요. 그랬는데. 그 인정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문재인하고 이재명 조합이 저도 괜찮은 조합일 것 같다고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같이 못 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 이게 저한테 그 바람직한 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같이 붙어야 될 사람이 지금 안희정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지금 저한테 기억은 안 나는데 황상진 선생님께서 안희정 얘기하셨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저 안희정 시장이 그냥 약간 우쪽 행보를 보이는 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좀 너무 좀 심하게 좀 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해하고 좀 이 사람 왜 이러지 좀 이런 것들 많이 보이고 실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평균적인 반응을 보면 이재명 시장님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좀 덜해요.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네. 예.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이재명 시장님의 그 선명성은 높이 사고 더 안희정 시장님의 그 외연확장이랄지 우측으로 하는 행보보다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럼 안희정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아니면 하다못해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또 새로운 또 의문이라고나 할까요? 연구가제라고나 할까요? 아래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안희정은 뭐 페이스메이커라고 뭐 사실상 다들 내심에는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희정도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는데 왜 이재명은 반대가 되고 안희정은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랑? 그러니까 그거는 이재명님의 네. 선택보다 이쪽에서 선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문재인 쪽에서는 선택하기 어렵죠. 이재명,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네.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그때 네. 선택을 하지 그 실기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 실기했어요. 지금은 이재명 씨가 더 이상 그거를 해도 아니, 말을 듣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 이재명 이미지 분석 연구를 총 2회에 걸쳐 보내드렸는데요. 아마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도에 따라 더 동의가 되는 유형들이 있었을 듯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바라보는 대중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의 역할이나 모습 혹은 부족한 부분들까지 예측해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을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렇기에 이미지 분석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대중들이 그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바로 문재인 편이 방송되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안녕! ...작가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 나레이션의 노재영이었습니다.